코미디언 뽀식이 융식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23일 방송된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 출연한 융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주 끝까지 갔다가 다시 제 2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라며 1997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나를 언급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며 8년 만에 어린 6살짜리 딸을 두고 떠나면 어떡하나 싶었다라고 당신을 회상했다. 이용식은 작년 알았던 외경색으로 현재 오른쪽 눈에 망막 혈관이 터져 시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그는 이 방송을 보신 분 중 한 분이라도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해당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용식은 딸에게 소소한 것까지 전부 다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아빠라는 걸 느낀다며 다음에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나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천사의 목소리보다 예뻐서라며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딸과 대로 지낼 거야. 내 옆에 오랫동안 있고 싶은 게 내 욕심이다.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을 딸 이준이는 눈물 짓기했다. 황남정 씨가 커트 커리어의 빛이 내일 전 커.